여기 계속 하고 있어요. 각각의 열심히 지금 조심스럽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출발! 출발! 아, 진짜 생동감 있는 도시? 네. 생동감 있는 도시. 여기는 뭐, 무슨 노래를 부르면 어울릴까요? 아, 뭐, 노래 아는 게 없네. 없다. 노래가 아는 게. 노래를 알아봤자, 앞에 한두 소절 정도 이렇게 알지. 몰라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저걸 세워놓은 거는 저게 뭔지 모르겠네요. 저 고기 낚는 건가? 올라가서 뭐 어쨌든 뭐 이유가 있겠죠? 불사라, 너는 어디로 가니? 어? 너는 어디로 가는 거니? 비둘기가 네가 야가 안내를 해주네요. 여기도 몇 번째 아름다운 도시 그거로 돼 있다는 마을. 마을로. 여기니까는 여기서는 그 유리공예들 이따가 이제 아, 유리공예. 문을 열어놨으면 그 유리공예 만드는 공장이 있다. 거기 안에. 근데 거기 좀 들어가가지고 지금 거기는 안 사고 나오겠어. 근데 그래서 그 여기는 유리공예가 너무 유명합니다. 아. 여기 물안에서 섬에서 나온. 네, 나는 그건 좀 오면서 생각했는데, 지금 관광객들이 알려졌지만, 그 이전에는 여기가 관광객들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여기는 어업에만 종사했을까요? 그러니까 물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유리공예들을 줄여서 가지고 저는 이제. 여기 위에서. 여기다 갖다 팔았겠지. 어부들도 있었겠죠, 옛날에는. 네, 그렇겠지. 네. 너무 이쁘잖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쁠까 싶어. 네,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참 해놨네. 이게 물 위에 전부 이렇게 해놨다는 게 너무 아름답다. 전체가 다. 아, 가면도 있네, 가면. 그전에 베니스에 그 가면 무도회가 있었네요. 우리 보살님은 커피 가지러 갔고요. 여기 이제 카페에 왔어요. 여기 그 베네치아에서 배 타고 한 30분 정도 와서 그 또 섬이 있어요. 근데, 예. 드링크 브랜드 드링크 인사이드 카페는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바닷가고요. 바로 이렇게 됐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우리 보살님이 나를 떨떨가 버리면요. 저는 그냥 그대로 바로 공화가 돼버려요. 우리 보살님 집 아파트 못 찾아가요, 저는. 왜냐면 아파트 이름도 없고요. 그, 뭐지? 주소가 있긴 있네, 나한테. 그래도 잘 못 찾죠, 저는. 근데 이제 영어 이제 단어 몇 마디 가지고서 저는 그걸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Thank you, 뭐. I don't know. 이런 몇 마디 있어요. 저만의 쓰는 단어. 근데 진짜 요긴할 때는 그 단어가 딱 튀어나와. 나도 모르야 몰라. 뭐 이유는 모른다니까. 근데 급할 때는 이 어려운 단어도 나와요. 그러니 그게 기술이지 않겠어요? 승주가 살아가는 기술. 그 기술이 있으니까 이렇게 외국 여행을 하겠죠. 미국 때 더 대단했었어요. 저 미국에 가서 엄청난 일을 당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경찰이 액체를 가지고 만든단 말이에요. 큰일 나.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에서 샌프란시스코 중간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는데 입국 심사를 하는데, 내가 모르고 나보고 간식 먹으라고 요구르트를 줬단 말이야. 액체가 있었어. 난 주머니에 내가 난 손에 들고 있었단 말이야. 몰랐지 그때는. 보살님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상공시방불 중공제형승 화궁군생품 등심무차별 등무량공 마하반야바라니 꼭 성불하십시오. 저한테 이렇게 공양한 공덕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운드에 가 있다, 오늘. 그렇지? 잘하셨네. 브랜 이러니까는. 계속, 하다 그냥 갔어. 아주 막 그늘만 지으면 또 시원하고, 햇살이 있으면 뜨겁고 그러네.
의사님이 나한테 막 아낌없이 이렇게 해주시지만 감사하죠. 그러니까 쓸 때는 쓰는데 사치는 안 하지. 쓸데없는 그러니까 그치 쓸데없는 돈은 안 쓰죠. 16유로짜리 있죠. 이뻐요 이거 엄청 기분 좋아요. 갖고 가면 길거리에서 파는 거. 아예 패션 모자입니다. 16유로짜리 굿입니다. 어디라 그랬어요? 데뷔야. 아 그래. 여기도 참 이쁘네 진짜. 엄청나네. 나는 나하고 상관없지 않아. 상관없지 않은 사람들 왜 체감이 못 나가잖아. 아 그렇지. 그러니까 확실히 스위스가 살기 좋은 나라인 거는 분명해요. 잘 살아요. 일단은 잘 사니까 그만큼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지만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가 그렇게 잘 되어 있진 않아요. 아니 온도도 온도도요? 아주 적정하잖아요. 솔직히. 네. 이거 이제 유리를 가공하는 공장이네요. 좀 사람 여기가 직접 그걸 유리로 뭐 만드시나 봐요. 예. 그 보여주시네요. 만드는 거를. 그리고 하는 게 놀랍네요. 일단 색깔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 거 유리가 안 만드는 게 없어요. 네. 아 말이 여기 있다. 요 모양이다. 이제 유리 공장을 지나서 다시 이제 선착장으로 갑니다. 길 좀 안내해라. 희생자들이 있었을까요? 여기에. 뭐 희생자들이랑 글쎄 얼마만큼 대가를 지불하고서 일을 시키는 노동을 시키는지는 그거는 모르죠. 근데 이 아름다운 곳에 베네치아를 제가 꼭 안 해요. 다시 언제 올지는 알 수 없는 그런 거. 여기가 좀 시원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기서 예, 그늘져 있고 골목 안도 있으면 혹시나 아니, 식당 안에 아 식당 그러니까 다 사서 이제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가격이 좀 다른 데보다는 비싸지 않을까? 관광객이니까 이해할 정도로 그죠? 이해할 정도예요? 굉장히 리즈너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 이렇게 막 우리가 아 이거 바가지다 이런 감은 없어요. 이 집에서 이제 식사합니다. 이게 배가 있는 선착장 같은 곳에 왔어요. 여기서 이제 점심 공양하고 3시 20분 기차로 이제 이태리를 베네치아의 아름다운 수상 도시를 떠납니다. 그런 게 있대잖아. 뭐 어디 가면은 막 이렇게 막 금가루를 막 뿌려준대. 막 그런 데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못 사줘도. 아니 나한테는 최고였어요. 보살님 사주시는 거는. 아무리 많아도 뭐 진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 거지. 물론 능력이 있는 부모들보다야 조금 공부하는데 힘이 들겠지만은 여기서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열심히 하려면. 언제까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관광지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담아놓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정말 없어지면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그래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네치아가 우리가 조금씩 자연을 보호하고 이산화탄소 탄소 배출을 좀 줄여서 지구를 좀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 나무를 하나 심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바다 위에다가 이렇게 도시를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고 나무들도 저렇게 있잖아요. 심어져서 종류장 번호.
이제 수상 가옥을 떠나고 있습니다. 한 20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도착하면은 대리를 지나서 다시 숙소 갈 것 같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이 사람들이 다 호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 하나 두고 가겠습니다.